사실 북한이 앞서 저희가 짚어본 데도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한 여러 가지 원인 중에는 미국을 자극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미국 대선은 워낙 박빙 진흙탕 양상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신경 쓸 겨를이 미처 없는 것 같습니다. 두 후보가. 특히 막판 변수가 될지 모르는 트럼프 유세 현장에서 한 코미디언이 이민자 문제를 꺼내면서 여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I will never forget what Donald Trump did. Puerto Ricans deserve better. I moved here in 1981 from Puerto Rico, and I want you to know that Puerto Rico stands behind you, and Puerto Rico loves you. Well, we love it, but I think no president's done more for Puerto Rico than I have, so...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찬조 연설에서 장현주 변호사님, 네. 푸에토리코는 쓰레기 섬이다. 푸에토리코. 이 쓰레기 섬 얘기 때문에 마지막에 표심이 좀 뒤흔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선거 직전에 막말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큰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것 일반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이야기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으로 비하를 한 것인데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푸에르토리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치령으로 그곳의 주민들은 투표권이 없기는 한데 문제는 푸에르토리코 출신 이민자가 미국 내 600만 명에 달한다고 하고요. 예. 특히 상당수가 지금 경합주에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약 47만 명이 핵심 경합주라고 불리는 펜실베니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캠프 측으로서는 이 발언, 그러니까 쓰레기 섬이라고 이 비하한 발언에 대해서 선긋기에 나섰고요. 당연히 해리스 캠프 측에서도 이 발언을 이용해서 선거에 또 유세의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주민 얘기, 이민자 문제는 사실 트럼프 후보 측의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라서 실제로 여기 특정 지역에 거주를 많이 하고 있고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기도 했던 당시 TV 토론 때 트럼프 후보가 한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고 했다가 이 얘기 때문에 한창 시끄러웠었거든요. 그렇습니다. SNS에 괴담형식으로 떠돌던 이 스프링필드에서 거주하는 IT에서 온 이민자들이 불법 이민자들도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이주해온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는 얘기를 TV 토론 중에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사실 백인 우월주의적인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미국 내 정치 집단 중에요. 아까 나온 푸에르토리코 같은 이 히스패닉 개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집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으로 떠오른 데다가 아시아인 같은 유색인 중들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다든가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트럼프 후보 캠프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 이슈가 미국 대선 일주일 남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위까지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은 미국 대선의 마지막 변수 얘기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그러게요. 북한의 어린 병사들이 무슨 죄냐. 안타깝지만. 예. 대북확성기로 아파트 한번 틀어주자라고 하셨어요. 로제 씨 건가요? 윤수희 씨 건가요? 예. 춤은 본능인데 못 참지. 이렇게 대북확성기로 지금 북한군이 춤을 췄다는 아까 얘기하신 거고요. 예. 기자의 목사의 야당 대표의 다음 통화 상대는 과연 누구냐. 이제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신 듯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문상목 가서 허은하 대표에게 전화를 한 건데 뭐 대통령 부인은 통화도 못하냐라는 앞선 댓글에 좀 반론 차원인 것 같고요. 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